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김원국 탐험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모터사이클로 유라시아 횡단에 성공하셨다고요? 벌써 세 번째라고 하는데 거리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바이칼호수인데 네. 바이칼호수는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에서 바이칼호수까지 4,000km 정도 됩니다. 네. 네. 왕복에서 이번에 한 7,000km 정도 했고요. 네. 그동안은 세 번의 대장정 키로수를 합치면 46,000km 정도 되겠습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한 그런 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렇게 횡단하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을 해서 각각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1996년에 이제 제가 모터사이클로 최초로 유라시아를 횡단했어요. 그때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다시 했을 때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왕복하는데 5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네. 이번에는 50일이 걸렸습니다. 아, 네. 또 이번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있다고 하는데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전하고 싶었던 거 뭐냐면 이제 한반도는 대륙하고 바다를 연결한 반도 국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현재 이제 남북 분단 상황으로 대륙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지만 어찌 되었던 한국에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가 이제 대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인데요.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국제 고속도로 네트워크가 있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를 따라가면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대륙과 만납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 전체와 대륙 그야말로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 그 대륙을 횡단하는 도로가 생겼어요. 네. 러시아 횡단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유라시아 대륙 횡단도로가 연결이 됐는데 그 도로 가능성들을 저는 계속 알려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게 주 목표였죠. 네. 이렇게 대륙을 횡단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꼭 계획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획과 달리 여정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우가 이번 경우인데 네. 이번에도 이제 저는 단순 반복 지속이 어떤 변화 혹은 힘을 만들어낸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1996년 그다음에 2010년에 이어서 다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다시 육로 반복 왕복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네. 동해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북한 쪽으로 못 가니까 네. 동해시에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모터사이클을 싣고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96년에 유라시아 대륙을 모터사이클로 경험한 이후에 20년이 넘도록 함께라는 단어로 우리가 같이 한번 대륙이라는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경험을 해보자. 네. 이곳이 진짜 기회의 땅입니다. 인구 68억의 거대 시장이자 지하자원의 보고로서요. 네. 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항상 저 혼자 떠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슬픔을 안고 동해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9명의 바이커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20몇 년 동안 저희 외침은 돌아오지 않는 피드백이었지만 세상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9명의 바이커들이 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인이나 뭐 아주 많이 배운 분이나 뭐 돈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아주 소시민들, 휴학한 대학생, 네. 125cc짜리 바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유라시아로 횡단한다고. 또 조기 퇴직한 아저씨인데 그거는 자기 인생을 한번 바라봐야 되겠다, 이제부터. 그런 목표로 또 바이크를 가져온 분도 있고, 60대 아저씨는 그냥 카드 한 장 가지고 쿨하게, 그냥 카드 한 장이면 되잖아. 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극히 소시민적인. 이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저는 유라시아 대륙은 대중화 될 수 있다. 유라시아 마실 가기. 네. 누구나 가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동을 노테르담까지 굳이 멀리 갈 필요는 없다. 저는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으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이 바이칼 호수라고 봐요. 네. 그 바이칼 호수까지 구체적인 자료들을 내가 준비를 하면 바이칼 이후부터 거기까지만 가면 뭐 노테르담이나 암스테르담 유럽 전부는 그냥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칼 호수까지 갔다 오는 걸로 계획을 변경을 했었던 거죠. 아,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장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고 하던데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번에 이제 자료를 구축해 온 게 그거예요. 네. 네. 이게 여기 남북 분단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한 구간을 갈 수는 없지만 동해시라는 곳에서 배로 네.
블라디보스토크가 650km입니다. 그 650km는 배로 하루면 갑니다. 네. 하루만 가면 블라디보스토크 대륙과 만나죠. 그곳에서 바이칼호수까지가 4,000km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제가 누구나 갈 수 있다라는 건 셀러리맨으로 기준을 뒀어요. 네. 네. 셀러리맨들이 1년에 이제 연차 휴가를 14일 정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14일 동안의 대륙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했고 이제 그곳이 바이칼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직장인들이 지금 그 14일에 연차를 쓰고 지금 가진 자동차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륙의 환경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리산이라는 자연의 보고가 있지만, 네. 러시아는 시베리아라는 또 자연의 보고가 있습니다. 네. 여기하고 차이점은 그쪽은 야생이 있다는 거죠. 아시게 좀 호랑이나 곰, 늑대가 있죠. 네. 조그만한 마을에도 총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0개 이상의 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러시아나 유라시아를 가려면 뭐 특수 차량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제가 1996년에 횡단한 이후로 벌써 20몇 년 동안 시장의 상황은 바뀌어서 도로의 상황도 포장률이 아주 높아졌고 네. 러시아와 한국은 현재 비자도 필요 없이 갑니다. 여권만 네. 있으면. 그래서 당장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적어도 바이칼 호수까지는 누구든지 갔다 올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이제 만들었고 굳이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바이칼 호수까지 향하는 여행로를 개척하신 건데 처음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 역시 이제 뭐 이 지역의 학생이었고 학생으로서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은 당연히 될 것이니까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대륙하고 만나죠. 중국과 네. 러시아라는. 네. 저는 러시아를 택했죠. 저는 그곳을 이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이라고 해요. 말을 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러시아를 봤을 때는 소비에트라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무너졌죠. 네. 1991년도 12월 달에. 무너진 소비에트는 어떤 상태였냐면 그 나라 국민에게는 아주 고통이었죠. 한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네. 근데 서방 세계, 저를 포함한 서방 세계에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죠. 네. 사회주의가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열렸으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시베리아 하면 춥다고만 생각하는데 그 두터운 눈카펫을 이렇게 들춰보면 자원의 보고입니다. 네. 기후의 땅인 거죠. 네. 저는 그 기후의 땅을 굳이 이 광주 서울까지 320km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냐. 한반도로부터 확대된 공간 그곳이 이제 우리하고 국경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기후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게 네. 청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직접 청춘과 비슷한 모터사이클을 선택을 해서 러시아를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96년에 첫 여정 장장 8개월이 걸리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첫 여정 참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었나요?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뭐 인터넷만 딱 접속하면 정보들이 이렇게 넘치는데 불행히도 저에게는 또 다행일 수 있지만 그때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네.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 시대 때 70년이 넘도록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종주국인 러시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네. 알지 못하고 간다라는 답답한 말씀입니까 혹시? 저는 이제 영광 백수 향도로 가본 네. 적이 있어요. 안개가 엄청 끼었더라고요. 네. 앞이 보이지 않아. 정말로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런 심정하고 같았지만 뭐 저로서는 이제 청춘 열정이 네.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뒤 돌아보지 않는 뭐 이런 이 광주가 길러낸 근성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뚫고 나간 거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탐험은 정말 재밌고 여행도 재밌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힘든 길을 택하려고 택한 건 아니었고요. 네. 도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분명히 가졌죠. 네. 그 확신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탐험지 혹시 예정하고 계신가요? 탐험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지금 무슨 탐험할 곳이 어딨냐, 지구가 뭐 우주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뭐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저로서는 이제 한반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끝까지 연결되는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 구축을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네. 반복적으로 해온 걸 가지고 대중화시키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시아 마실가기. 당장 지금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자전거, 걸어서라도 히치하이크도 가능합니다. 네. 해서 대륙의 맛을 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야 되겠죠. 네. 그런 작업과 또 이 지역이 이제 문화예술에 또 풍성한 인프라가 있잖아요. 이런 인프라들이 이 안에서만 갇혀있는 시야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봤던 대륙 경험에서 그런 것들이 문화, 영화나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할 네. 수 있는 여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현국 탐험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